필터 많았는데. 나비는? 왜?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나 필터 써야겠어. 감사합니다. 맞아요. 저 이틀 전에 제 생일이었거든요. 아마 저의 팬 여러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1년 중에 제일 좋아하는 날이 생일이랑 크리스마스예요. 왜냐하면 선물을 받기 때문이죠.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제 생일이었어요. 이틀 전에. 저에게는 최고의 대명절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계속 본 집에 있다가 가족들이랑 놀고, 재밌게 놀고, 오늘 밥 먹고, 저녁 먹고, 숙소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생일날 라이브 방송을 하려다가 못해서 여러분들을 보려고 숙소에 오자마자 켰어요. 최고의 생일 선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콧물. 최고의 생일 선물은 최고의 생일 선물 뭘까? 너무 많은 지인분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내는 거 있잖아요. 생일 선물 그거 제가 위시리스트 다 해놨거든요. 그거 있어요. 카카오톡에 보면 이렇게 뭐야 저게 뭐야? 아, 카메라 생일 선물 지금 개봉했어요. 아직 못 써봤어요. 그 위시리스트 하는 거 제가 다 적어놨거든요. 선택해놨거든요. 거기서 하나씩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지금 숙소에 오자마자 박스가 너무 많아서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일 선물을 많이 받아서 기분이 좋아요. 언니, 나 혜진 언니가 생일 선물로 카메라 사줬어. 카메라 뭐가 좋아요, 여러분? 추천 좀 해주세요. 저 원래 콘탁스 브랜드의 T3, T2 모델 가지고 싶었는데 그게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막 찾아보다가 저희 친한 리에 언니, 포토그래퍼 리에 언니한테 추천을 받아서 뭐가 좋을까 언니 이러고 고르는데, 이제 저는 솔직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골랐는데, 이제 아 이거 사야겠다는데 그거 생일 선물로 사준다고 해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펜탁스, 콘탁스는 없고 아쉽게도 펜탁스 모델로 하나 필름 카메라가 생겼습니다. 리코는 아니 그거 쓰긴 쓸 건데 그 너무 노랗게 조금 나오는 감이 있어가지고 플래시가 고장 났어. 맞아, 플래시가 고장 나서 어두울 때 봤어. 아니 고장날 만하다고? 너무 많이 들고 다녔지. 양꼬 언니 생일이었어가지고 언제 볼 건지 날짜를 잡으시오. 나는 이제 시간이 많다고. 아, 우리랑도 얘기해요. 미안. 네, 저 필름 카메라 좋아해요. 최근에 본 영화요. 그조 블랙의 사랑이라는 영화 봤고, 그날 그거 봤는데 또그아그 아, 그 뭐지? 제가 줄거리를 얘기할 테니까, 아 라이카 필름 카메라 좋아요? 어때요? 라이카 필름 카메라 써보신 분들 좀 추천 아니면 뭐 후기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제가
그거 그 범인이 나와요 초반에 누군지 범인이 나오는데 아니 제목이 기억이 안나 범인이 나와 분명히 나오는데 초반에 나와 그래서 그 이야기인데 그 다섯 글자만 그랬는데 아니 문자로 약속 잡자 그 영화 있잖아요 그거 봤어요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진짜 제목 궁금해 그 할아버지가 죽고 아 아는 사람 없나? 지금 한국이에요 아 진짜 궁금하네 그거 아무도 몰라? 근데 알고 보니 그 할아버지를 치료해준 그 치료해주던 그 뭐야 그 이렇게 어린 역시 역시 우리 러비들이야 역시 나이브스 아웃 봤어요 저 최근에 그 영화예요 대박이다 아는 사람 있다니 그거 재밌던데요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아 비뚤어진 집 그것도 봤는데 그거랑 내용이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그 비뚤어진 집을 먼저 보고 저 그래도 숙소 오자마자 방송 키려고 혼자 립도 발랐어요. 이태원 클라스 2회 보고 있습니다. 핸섬 타이거즈 봤어요. 립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어, 여기 뾰루지 났어. 가셔야 돼. 언니의 피부 관리 팁은? 저 사실 요즘에 피부과도 안 가고 그래서 피부가 좀안 좋아요. 피부 관리 팁? 잘 씻는 것 같아요. 그냥 좀 화장하고 들어오면 생일날 라이브를 못해서 집에서 켰습니다. 색깔 뭐냐고요? 립 이거 진짜 여러 개 섞어 발랐어요. 이거 지금. 비율로 따지자면 처음에 떼오레를 발랐고 거기다가 요를레 리후즈 조금 발랐다가 그 마지막으로 초콜라이뱅을 그냥 좀 많이 덧발랐어요. 그랬더니 이런 색이 나왔습니다. 아 평소에 맞아 평소에 화장을 안 해서 좀 피부가 좀 뭐가 안 나는 편인 것 같아요.
매운 거 많이 먹어서 입술 부은 것 같다고요? 제가 오버립 메이크업을 좀 좋아하긴 해요. 저 매운 음식 잘 못 먹어요, 근데. 아, 그거 언제예요? 저 인스타그램인가 트위터인가? 그래서 제 팬분들이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인스타그램으로도 알려주고 그 생일 기념 뭐 카페에서 컵 홀더랑 저 카페 하나를 제 사진이랑 막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기념해서 그거 아직도 하나? 그거 아직도 하나? 그거 어디서 하지? 나도 보러 가고 싶다. 인도네시아에서 한다고? 한국에서 하네? 아닌데 한국에서 한다고 본 것 같아. 아직 저서 지하철 광고 사진으로 봤어요.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지인분들께서 이렇게 실사로 보내줬어요. 내일 안 했어요. 저 내일 안 한 지 좀 됐어요. 일 안 하니까 안 할 때 조금 내일 안 많이 쉬는 편인 것 같아요. Here English please. I can understand. I'm sorry. 어디서 하는지 알려줘. 보러 갈게. 나도 같이 케이크도 먹고 음료수도 마시면서 사진도 찍고 싶어. 저도 요즘에 너무 심심하게 지내서 나도 보고 싶어요. 주소 강남 어디? 강남 가봐요. 있을 거예요. 강남 어디? 주소 보내줘. 나도 보고 싶어. 너의 이름은 보셨어요? 제 인생 영화. 저 그거 엄청 많이 봤어요. Happy birthday. Stay healthy, baby. 유 컴이 feeling like a psycho, psycho. 그거 어디서 하는지 알려주면 안 돼? 인도네시아 팬들에게 인사. Hi, my Indonesia fans. I'm Yuri. My name is Yuri. 압구정에서 내일까지 한다. 리마 압구정 로데오. 헉, 진짜? 내일 가볼까? 무슨 카페? 이왕 알려준 거 다 알려주면 안 돼? 안 되나? 이름까지 알려주면 안 되나? 큰일 나나? 안, 되지 않나? 나도 가고 싶어. 내일 나 갈 수 있단 말이오. 예리야 목소리. 오, 지유가오카 커피랑 강남 테일로 달콤 커피. 알겠어요. 둘 다 어딘지 알아. 아하! 아하! 내일 가야지. 제가
지유가 혹하는 압구정 어딘지 정확히 아는 알고 달콤커피 테헤란로가 어디지? 가고 싶어. 나도 보고 싶어요. 내일까지? 내일 가야지. 강남, 오케이. 내일까지 하는 거 맞죠? 이렇게? 모르겠어요. 조금 무서워요. 몇 시에 갈 건지 알려줘. 그건 안 되지. 사실 나도 모르겠어요. 몇 시에 갈지. 나도 몰라, 몇 시에 갈지는. 그냥 저는 팬분들이 이렇게 해줬는데, 나도 보고 싶단 말이요. 나도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 거예요. 건니치와. 예림이 오늘 사과 같은 걸? 사과 어플은 없나? 얼굴을 누르세요. 얼굴 눌렀는데? 입술색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건 어때요? How do I look? 존예림. 기분 좋대. 이건 어때요? 뭐야? 내 입이 왜 이래? 테헤란로 근처 올리브영에서 레드벨벳 노래만 추구장창 나오면 그건 바로 나야, 예림아. 올리브영에서 일하시는구나. 고마워요. 나 올리브영 나도 가야 되는데. 귀여워, 이거 한, 귀야. 오오. 요즘 보는 드라마 있어요? 아, 이게 신기하다. 요즘 보는 드라마, 저 넷플릭스 많이 봐요. 에이. 말레이시아 팬스, I love you too. 안녕하세요. 몇 시까지 라이브 합니까? 몇 시까지 할까요? 재미난 댓글이나
질문을 많이 올려주시면 조금 오래 하겠죠? How are you, 이리마? 언니 넷플릭스 재밌는 거 추천해주세요. 내일 생일 카페 일바로 가서 김예리 올 때까지 숨 참음. 안 돼요. 그렇게 막 기다리고 막 이런 거 하지 마요. 너무 힘들잖아. 계속 기다리면. 전 그냥 아무도 나인 거 모르게 조용히 갔다 조용히 오겠어. 인증샷만 조용히 남기고. 나도 레벨업처럼 하고 가서 인증샷만 조용히 남기고 조용히 구경하고 올 거예요. 제가 얼마나 eat well을 잘하면요 잘하냐면요 이런 거 말하지 안 돼요. 제가 얼마나 잘 먹었냐면요 제가 그동안 본 집에 있어서 엄마가 맨날 맛있는 걸 줘가지고 제가 꿈에서 진짜 이런 꿈을 꿨어요. 아 이러다 진짜 살찌겠다. 아 진짜 집에 그만 있어야겠다 이러고 일어났는데 꿈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맛있는 걸 많이 맨날 먹으니까 제가 위협감을 느끼고 꿈까지 그런 꿈을 꿨다니까요. 운동 뭐 하냐고요? 저 운동 필라테스예요. 스크린샷 타임 좀 주시겠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러분들은 요즘 뭐 하고 지내시나요? 백수 점점점 나도 백수. 저도 집콕이에요. 안 지나서나 언니 생각 그러니까 라방 많이 켜줘요. 전 얼마 전에 취업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근데 약간 그렇게 못 일어나는 편은 아닌데 주위에 진짜 못 일어나는 사람들 보면 진짜 힘들겠다 생각은 하기는 해요. 예림 어떤 게임 해요? 저는 메이플 스토리 요즘 시작했어요. 메이플 스토리에서 머리 그 게임 캐릭터 머리색이 보라색이라서 제가 보라색으로 염색하고 싶었던 여한을 풀었어요. 알람 들으면 바로 깨워. 우와 부럽다. 나는 그러진 못하는데. 해군 화이팅! 단풍 이야기 난 잘 못해? 무슨 말이지? 메이플 직업 아델
아들. 아들. 무필터 써볼까 이래? 이게 무필터야. 너무 무필터 안 되겠다. 땡큐. 많은 분들이 해피볼데이라고 아직도 활동 중에 한 염색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컬러. 제일 마음에 들었던 컬러? 근데 진짜 많은 색을 해봤는데 제가 항상 하고 머릿결이 너무 상해서 진짜로 좀 이제 하고 싶은 색이 없어요. 어떡해. 뭘 해도 좋아할 거야. 여러분들, 저는 딱 10시에 가도록 할게요. 10시까지 노래 추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노래? 노래다 요즘 뭐 듣지? 노래 뭐 듣지? 저 요즘 사실 노래 별로 안 듣는 것 같아요. 노래 나뭐 듣지? 듣긴 하는데 또 이렇게 막상 생각하려고 그러면 생각이 안 나. 요즘 뭐 하면서 지내시나요? 저 요즘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이에요? 네, 저 너무 못생겨서 립만 열심히 발랐는데 안녕하세요. 필리핀스 러브 레드벨벳 러브 필리핀스. 아, 미놀타 7X700 필카 감성 대박이에요. 어, 진짜요? 미놀타는 한 번도 안 써봤는데 궁금하다. 저도 근데 사실 요즘에 하는 거 없이 지내서 MBTI 뭐예요? 그거 말했는데 저번에 뭐였지? 뭐였지? 저 그거 말한 거 있을 거예요. 얘기하고 뭐였는지 까먹었어. 이미 그 성향이 나왔어요. 그거 검사라고 해야 되나? 테스트 해서 10분 남았다. 아, 옷이 너무 귀엽습니다. 오늘 입고 있는 옷 보여주세요. 저 오늘 Before Sunrise라고 써져 있어요.
짜잔. 짜잔. 모데스트 무드에서 저한테 생일 선물을 보내주셔가지고 입었습니다. 고마워요, 모데스트 무드. 여기 너무 예쁜 옷 많고 제가 좋아하는 감성으로 좀 예쁜 것 같아요. 오늘 아침 뭐 드셨어요? 오늘 아침 햄버거요. 햄버거 먹었어요. 불고기 보고. 언니 지금 립뭐 발랐어요? 저 콜레트 립 발랐어요. 다 뜯어줬다. 콜레트 립 떼오레랑 요를레리고저 조금이랑 초콜라 에뱅을 많이 발랐어. 따로 운동해요? 네, 저 필라테스 다닙니다. 저는 8분 이따 갈 거예요, 여러분. 콜레트 엑스에리 베스트 콜라보레이션. I'm so tired today. Why are you so tired? 여러분, 아무튼 제가 생일날 라이벌을 못 켜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켰었어요. 달고나라 때 나 보기만 하고 요리를 제가 사실 못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감동 와방? 그게 뭐야? 감동 와방이 뭐야? 라이브 켜줘서 고마워, 예림아. 네가 더 고마워. 아, should I do? I'm so bored right now. I'm sorry. 어떡해. 너무 지루한가 봐. 달고나 커피 만들다가 팔이 부셔졌어요. 왜요? 어떻게 만들어? 나 그거 영상은 봤어. 저갓 입사한 신입인데 한 달이라고 한 달 무급 휴가 받았어요. 흐흐. 그러니까. 엄청 휘저어야해서 아 1000번 섞어야 돼요? 아, 헐. 나는 절대 못 만들겠다. 나는 그냥 사 먹어야겠다. 그 흑설탕 이런 것도 막 이렇게 뜯더니 가게도 많이 생기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뭐야 커피도 곧 내가 볼 때 시중에 팔 거야. 그럼 난 그때 사 먹을게요. 방학 숙제 너무 많아요. 저는 방학 숙제 진짜 안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방학 개학 뭐 하루 전? 네. 몰아치기 하는 스타일.
언니 사이코 준비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얘기해 주세요. 사이코 준비하면서 기억이 벌써 안 나. 아무것도. 나 뮤직비디오 때 뮤직비디오 찍을 때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집에 갔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사이코, 사이코. 오늘의 TMI. 오늘의 TMI는 저는 뭐가 있지? 오늘의 TMI. 나 오늘 아침으로 햄버거 먹었다. 불고기 먹어보았다. 아이스크림도 사와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아이스크림 안 사줬다. 너무 슬펐다. 예림이 드라마 보는 거 있어요? 저는 알잖아요. 드라마나 영화 거의 다 보죠. 유튜브까지 보는 걸요? 3분 남았다. 돌이 김예림. 맞아요. 저 진짜 집에만 있어요. 예림, 카페 가면 뭐 먹어? 저요? 디저트 무조건 시키는 편. 아메리카노. 디저트가 너무 달다면 아메리카노. 그렇지 않다면 스무디? 하지만 디저트 무조건 시키는 편. 요즘에는 브라우니가 너무 먹고 싶어요. 꿈도 꿨잖아. 브라우니 먹고 싶었나 봐. 아, 2분 남았어. 맞아, 2분 남았어. 내일은 몇 일이지? 일요일이죠? 내일도 다들 뭐해요? 언니 좋아하는 유튜버 말해줘. 저 사실 막 그런 유튜버 이런 거잘 몰랐는데. 언니 채널 이름 지금 뭐지? 썸머라고만 쳐도 나올 거예요. 썸머 인 뉴욕인가? 이럴 텐데, 썸머인가? 뭐지? 아무튼, 썸머 언니.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이에요. 너무 재밌고. 뭐 해야 돼? 저의 빛과 희망 같은 존재. 너무 재밌어요. 1분 남았다. 열시다. 여러분, 다들 마스크 꼭꼭 끼고 다니시고요. 건강 조심하시고, 저는 이만 가볼게요. 봐줘서 고마워요. 갑자기 햄버거 먹고 싶다. 내일 먹어요, 내일.
아닌가? 오늘 먹어야 되나? 안녕. 안녕, 안녕. 지성이 화이팅. 얘 이름이 굿밤이에요. 네, 굿밤. 여러분, 안녕. 고마워요.